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드릴 건데요. 아니요, 잠시만요. 안 돼! 라고 말하는 왕.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야 하니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안 돼! 바로왕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소. 다시 모세가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게 말한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바로왕은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쵸? 바로 왕은 이스라엘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켰어요. 백성들은 밥을 먹을 시간조차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은 너의 백성을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걱정 말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몇 번이나 모세는 하나님은 백성을 가게 하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 돼! 왕이 말했어요. 너희 백성들은 나를 위해 일해야 해. 이집트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강이 피로 변했어요. 방과 지붕 위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뛰어다녔어요. 갑자기 불어온 먼지들이 모두 이와 버릇으로 변했어요. 또 파리떼가 몰려들어왔어요. 나쁜 일이 계속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소와 양들에게 나쁜 병에 걸려서 모두 죽었어요. 날씨도 이상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곡식도 메뚜기 때가 나타나서 모두 먹어치웠어요. 더 큰 일은 3일 동안이나 해가 뜨지 않아 깜깜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어난 9가지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왕 아들부터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된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온 땅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제서야 바로왕은 모세의 형 아론을 불렀어요. 가라! 왕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버려라! 왕은 더 이상 거짓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보다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오기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도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어요. 매일 밤 불기둥을 세워 보여주셨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쫓아갔어요. 큰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은 홍해 바다 앞에 있었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은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무릎에 약을 발랐는데 모르고 그거를 만져가지고 손 좀 닦을게요. 모세가 대답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물이 갈라지게 하여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왕의 군대 사이에 막아섰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자 바다 물이 갈라졌어요. 마름 땅 바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마른 바닷길을 걸어서 건넜어요. 뒤에서 바로와 군사들이 따라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자 모세는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갈라졌던 물이 허물어져서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왕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모두 즐거우면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찬양을 들었어요. 이거 그냥 물로 제가 해봤어요. 그냥 이거 슈즈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 말아봤어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 목말라요. 꼬마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목이 마르구나. 이집트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 이제 이집트 종은 아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이 없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에게 목이 말리다고 화를 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이다, 물이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모두들 허겁지게 달려왔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퇴퇴, 퇴퇴. 마라라고 부르는 곳에 와서 물을 발견했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나뭇가지를 잘라라. 그 가지를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같이 물맛이 아주 달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놀라며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답니다. 배고파요.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가 고프구나.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엄마가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을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꿀을 넣어서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농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또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좋은 규칙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청동 소리야. 누가 대답했어요. 번개인데?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커다란 시내 산 가까이 왔어요.
산에서 번개와 청동 소리가 들리자 모두 다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잘 이끌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형 아론에게 백성들을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지켜야 할 좋은 명령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명령을 십계명이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 네 번째,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다섯 번째,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일곱 번째, 아내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규칙들을 잘 지키시며 항상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세는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말씀하러 갔어요. 모세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려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를 도와줄 보이는 신이 필요해. 네.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보이는 신을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가짜 신이죠. 여기 다음 제목을 보면 나오겠네요. 금송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나요? 댓글에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댓글에 제가 부족한 점도 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다음번에는 제가 금송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네. 오늘은 제가 몇 개를 읽지? 너무 많이 읽었나? 2개 정도? 3개인가? 세 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엄청 이세 가지 이야기 다 길었어요. 다음에 이거 하나, 둘, 셋, 네. 네 가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땠었나요? 다음에 보여드릴 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걸 제가 읽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함축템을 알려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안녕!